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요즘 길 지나다 보면은 아카데미들, 연습장들, 그것도 대형, 초대형, 막 한층 쓰고 두층 쓰고 막 이런데 너무 많이 보일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난 거 사실이에요. 저한테도 메일이 왔어요. 저희 브랜드는 아닌데 다른 뭐를 창업을 했는데 아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잘 안 된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메일들이 왕왕 와요. 그래서 영상으로 꾸며봤는데 자 CWA 코인을 소개합니다. 크리스월드의 모든 자산을 코인에 박아 넣어버린 리얼월드 에셋. 여러분들이 불편하셨던 개인정보 유출 없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골프 예약, 스크린 예약, 리조트 예약, 호텔 예약, 숙박 예약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가진 CWA 프리세일 기간이 1월 28일 마감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대형 매장의 장점과 단점. 대형 매장을 해서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자, 오늘은 망하느냐 얘기해 볼게요. 대형 매장은 망하는 비율이 더 많거든요. 아니라고요? 아니야, 맞아. 왜 봤냐면 여러분들 다니다 보세요. 프랭카드에 붙어 있을 거야. 땡땡 아카데미, 땡땡 골프 연습장, 초대형, 500평, 1000평, 1500평.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엄청 크게. 달에 5만원. 이게 망하는 거예요. 달에 5만원이라고 해서 달에 5만원씩 받지는 않겠죠. 그게 1년 회원권이에요. 1년 회원권인데 60만원 받는 얘기죠. 회원을 한 명을 유치해서 1년 동안 이 회원한테 받는 가격이 60만원이라는 거야.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그 과정까지를 왜 가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내 건물이 있어. 아, 좀 많이 하면 손님들 이런 생각을 해? 타석이 50개 있으면 와 회원을 한 500명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 과정이 없어. 그냥 내가 타석 50개짜리 아카데미를 열면 500명, 1000명이 밀고 들어올 것 같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요? 없어. 제가 예를 들어볼게. 내가 50개짜리를 차렸어. 한 700평 정도를 차렸어. 그렇게 하고 광고도 했어. 근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진 않아요. 그럼 회원이 한 100명 정도 됐어. 자, 회원 100명 돼봐야 월세도 안 나와. 거기서부터 마음이 이제 조급해져.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아, 안 되겠다. 장기 회원을 받아야겠다. 1년짜리. 옛날 헬스장 했던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을 차용해버리는 거야. 60만원만 받자. 1년에. 월에 5만원 받자. 하고 프랭카드 막 미친 듯이 붙여. 그럼 그 전에 정상 가격으로 예약했던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환불해달라고 하죠. 그것도 환불해줘야 돼. 들어왔어. 그렇게 해서 내가 바라던 대로 한 100명, 200명 정도가 들어왔어.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타석은 다 막혀버렸어, 이미. 그 더 이상 진성 고객을 받기가 힘들었죠. 달에 5만원짜리로 100명 들어오면 얼마예요? 60만원 받았다 쳐. 60만원 받아가지고 100명 들어오면 얼마예요? 6천만원 받았어. 6천만 원으로 월세 한 두 번 냈어. 그 다음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야.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야. 5만 원 붙어 있는 데는 이제 망초 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 5만 원 받았는데 이제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이 다음부터는 달에 10만 원, 15만 원 받아야지. 받아지겠어요? 가격을 올리는 건 가능해도 내린 가격을 다시 올리는 건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가평 최대 규모 크리스월드 글램핑 전객실 리버뷰, 감성과 낭만, 물멍과 불멍, 그리고 실내에서 즐기는 송어낚시 체험, 춥지 않게 바닥난방 단열이 다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즐기 수 있고, 하루 10만원부터 시작하는 숙박과 바베큐 숯불 세트까지 포함한 풀 패키지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놀러오세요. 자, 그 대형 매장 하실 분들 생각해보세요. 너무 좋은 쪽만 봐. 긍정적인 면만. 여러분들 뭐 연예인이에요? 여러분들 뭐 엄청난 프로 선수예요? 여러분들 뭐 PGA에서 막 몇 승한 선수예요? 그냥 내가 여기다 500평, 1000평짜리 열면은 막 사람들이 구름태처럼 몰려와요? 안 와요. 소문이 나야 되는데 대형 매장은 그 급한 마음, 사람들을 못 채웠을 때 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 악수를 계속 두게 되고 악수를 두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대형 매장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잘 생각하시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더 깊숙한 내용은 메일 주셔도 되고 어쨌든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자,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회원은 우리가 가진 면적과 비례해요. 여기가 무슨 예, 크리스동이라고 할게요. 크리스동에서의 골프를 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0명이야. 그걸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큰 걸 세워놨다고 해서 그 인원들을 다 흡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시장 분석을 잘하자. 상권 분석을 잘하자. 그리고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다. 우리는 유명 셀럽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배 나온 아저씨다. 스크린 골프 창업 어려우실 거예요. 아카데미 창업도 어려우실 거예요. 저와 상의하세요. 좋은 제품과 좋은 인테리어, 좋은 컨설팅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의 길로 안내해드립니다.